이번 시간은 어제죠. 어제 그 인도 최고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 되겠죠. 인도 최고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제 인도 최고법원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원 위원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근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동성애 처벌 형법 조항을 실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외에서는 이 뉴스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보통 뭐 게이 섹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동성 간의 이제 성교 행위와 관련된 것이 이런 이슈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인 추세는 동성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해외의 그런 어떤 추세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회, 문화적 측면의 문제, 그리고 또더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제 동성애는 결국은 이제 우리 일반 그 사회에서의 의식,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과연 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사회의 어떠한 그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제 합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벌어지는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그 열릴 때마다 항상 찬반 양측의 심한 어떤 그런 대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뭐 영원히 풀수 없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 또는 어떠한 그 조직 그런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가치관 또 성적 관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쪽에 그 생각이 옳다, 그러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어느 쪽에 또그 생각을 무조건 또,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슈다라고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동성애 간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성적 취향으로서 인정해 줄수 있느냐, 또는 이것을 질병의 문제로 볼수 있느냐와도 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극구 반대하는 특히 이제 종교계 쪽에서는 이 동성애는 하나의 뭐 성적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질병의 또 문제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풀수 없는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 법적인 문제는 참 이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아무튼 이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주제 이슈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성애를 처벌하는 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는 문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문제가 될수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제 차별의 문제, 차별 금지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인도 최고 법원에서의 결정은 바로 그첫 번째 이슈, 즉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 동성애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인도가 과거 그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그 형법에서 인도의 형법에서 이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었죠. 그래서 그 인도 형법의 그 해당 조문은 어떤 자연에 거스르는 그 신체적인 성교 이것을 형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을 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자연에 거스르는 신체적 성교가 바로 이제 동성애로 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했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대표적인 거의 뭐 동성애를 대부분의 나라는 동성애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지만 그 동성애를 처벌하는 극히 예외적인 국가의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인도 최고 법원이 이 동성애 처벌 그 형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인도에서도 동성애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도 최고 법원은 그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위헌으로 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애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인도 최고 법원이 결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 문제, 과연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냐, 그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이전에 이제 동성애 처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에 속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동성애 처벌은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에 한해서 처벌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는 항문 성교, 군무원 또는 뭐그 군인에 대해서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문 성교가 바로 이제 동성애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합의에 의하든 또는 뭐 강제적으로 하든 그 동성애는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제로 넘어와서 과연 이제 그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또 다르게 볼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도 이 동성 간 결혼을 혼인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 그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그 동성 간 결혼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뭐 동성애 자체는 뭐 금지하진 않지만 그 동성 간 결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거가 됐죠. 그래서 몇년 전에 그모 감독 배우 두 남자 그두 사람이 이제 결혼 그 이벤트까지 하고 혼인 신고를 했지만 구청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죠. 현행 관련 법상 동성 간의 결혼은 이제 혼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으로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도 아직까지는 관련 법 해석상
동성 간의 결혼은 혼인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한 아직 결정을 내려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그 혼인 신고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코스타리카에서는 아예 그 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또, 그러한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 입법을 했죠.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뭐 남녀 간의 혼인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 간의, 남자와 남자 간의 혼인도 이제 인정이 되는,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그 추세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주제 이슈는 바로 이제 그이 동성애 자체를 이유로 해서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뭐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관련 법령은 없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동성애 자체가 뭐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성애 자체를 이유로 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뭔가 그 이런 사회, 문화 각각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등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떤 명시적인 관련 법령은 없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스탠스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유럽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그 자체를 이유로 해서 뭔가 그 사회 또는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는 뭐 양성 평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성 간의 이런 성적 취향도 하나의 이제 그 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어제 바로 인도 최고 법원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그 형법을 위헌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